제군 신학대학교와 오늘 학위를 받고 합격을 나서게 된 모든 졸업생 이런 학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제복음신학대학교는 작게는 목표자를 양성하는 산실이고 또 크게는 이 땅의 교회와 또 세계라는 무대에서 일할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지성의 전당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제복음신학대학교가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또 졸업생 여러분이 이 학교를 빌릴 훌륭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계속해 발전해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을 오늘 졸업과 학위를 수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심한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모세의 첫 40년은 자기밖에 몰랐고 광야에서 두 번째 40년은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그 일을 감당하시라고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홍해와 광야가 앞길을 가릴지라도 겸손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명자가 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좁은 길, 깊은 길, 높은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죄인들을 변화시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이 일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비난을 받아도 이것이 분명한 진리이니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부르신 주님께 충성하며 끝까지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고 나서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역을 사역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오직 예수인 것을 고백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엄청난 이유는 진리의 말씀이 허공에 던져졌을 때 온 세상과 인류가 바뀌었고 지금도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격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한 영혼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소리쳐 외칠 때 한 영혼이 변하며 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하며 그간의 노고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으로 인해 세상은 좀 더 참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을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서 신학의 졸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놀라운 경험과 변화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오신 것처럼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내딛는 발걸음 뒤에도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이레 되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국제복음신학대학교와 국제복음신학대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이 땅에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만들어 나아가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May God bless you.